SH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했던 사람? 슈퍼매치 게임 방식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경기 방식은요, 3클럽 챌린저. 이 3클럽 챌린저 방식 어떤 방식인가요? 네. 14개의 클럽 중에서요 이 3개의 클럽만을 선택을 하고 그 3개의 클럽만으로 경기를 이뤄나가는 게임 방식입니다. 양 선수 클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퍼터를 뽑으셨습니다. 피칭 웨지를 뽑았네요. 네, 3번 우드를 뽑았습니다. 역시 스푼에 마녀 나온 그런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민혜령 선수 클럽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역시 퍼터를 선택하시네요. 네, 56도 웨지를 선택하셨습니다. 6번 아이언을 선택하셨네요. 네, 과연 마지막 클럽은 어떤 클럽을 선택할지요? 드라이버를 선택하셨네요. 퍼터 없이 샵을 알아? 퍼터가 왜 없어? 여기 있잖아, 브론 퍼터. 샌드 엣징 꼭 필요해. 그린 주변에 벙커 많은 거 알잖아? 1번 홀은 비교적 거리가 짧죠? 네, 파4 홀이고요. 326m, 360야드입니다. 스푼의 마녀라고 불리는 양링 선수, 과연 비거리가 얼마나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와, 이 양링 선수 상당한 비거리입니다. 지금 3번 홀로 280야드 지점까지 날아가는데 이 여자 선수들의 평균 드라이버 샷 거리보다 훨씬 더 나갔네요. 정말 대단한데요. 네. 아, 양린 선수의 약간 못 미치는 비거리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가 않죠. 민혜령 선수의 세컨샷인데요. 네, 스윙 좋아 보이는데요. 네, 네. 온 그린 됩니다. 스윙이 부드럽습니다. 네, 그린에 올라오네요. 대단합니다. 버디입니다. 출발이 좋은데요, 양민 선수. 네, 이 퍼터로는 충분히 버디를 기대해볼 만한 거리인데 이 과연 드라이버를 잡고 어떤 퍼팅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이 퍼트를 실패하면 양민 선수가 원업으로 초톨부터 앞서게 되겠네요. 아, 좋아 보이는데요. 들어갑니다. 와. 네, 드라이버로 깔끔하게 버디를 성공시킵니다. 버디를 버디로 응수하는 민혜령 선수, 첫홀 스퀘어로 방어합니다. 네. 아, 볼을 세우지 못하고 그린에서 약간 오바되는데요. 네, 민혜령 선수에겐 좋은 기회죠. 아, 이번 홀에서 버디 찬스를 만들어내면 지금 현재까지의 올 스퀘어 상황에서 드디어 한 홀 앞설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지금 약간 좀 짧아 보이는데요. 네, 아, 지금 런이 생겨서 그린에 올라갔습니다. 신경 좀 써주지. 안 그래도 가보려고.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가 봐. 코치님, 제 플레이에 신경 좀 써달라고요.
응? 미안. 아직은 브롬 파팅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무리하지 마. 거리만 맞춰서 투파웃으로 바로 끊는다고 생각해. 알았지? 고마워. 현재까지 올스퀘어 상태로 두 선수가 팽팽하게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진검승부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 개의 클럽으로만 플레이한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경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양린 선수. 네, 무난하게 그린에 올리시킵니다. 방향도 좋은데요? 미네령 선수 투퍼스로 마무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리인데요. 네, 쳤습니다. 좋아 보이는데요? 좋아 보이는데요? 들어가나요? 들어갔네요. 정말 대단한데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대략 한 20m 넘어 보이는데 저게 들어가네요. 혜령이 우승에 어울릴 만한 게 뭐가 좋을까? 아직 경기 중인데 벌써 우승을 생각하세요? 혜령이잖아. 이게 좋겠네. 벌써 17번 홀인데요. 지금 현재 도미 상황입니다. 양린 선수가 이번 홀을 잃게 되면 경기는 민혜령 선수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양린 선수에겐 이번 홀이 가장 부담스러운 홀일 수 있겠는데요. 양린 선수 티샷. 이 페어웨이를 살짝 벗어났는데 역시나 부담이 큰 것 같죠? 네, 아마 심적인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양린의 세컨샷 위치가 좋지 않은데 마음 비우고 편하게 치면 되겠어. 민혜령 선수 이번 홀을 이기면 18번 홀까지 가지 않고 바로 우승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집중이 더 필요합니다. 에스에이치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했던 사람? 자, 지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볼이 날아가는 각도와 거리를 보게 되면 아웃 오브 바운즈였거든요. 그쵸? 그런데 갤러리의 양산에 볼이 맞고 페어안으로 들어왔어요. 네, 골프 룰에 의하면요, 구계자, 즉 갤러리에게 맞고 들어온 공은 그대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민혜령 선수 드롭을 합니다. 지금 상황은 민혜령 선수에게 엄청난 행운이네요. 양린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겠는데요. 네, 역시 온그린 됩니다. 기사에 생하는 민혜령 선수입니다. 이글퍼 시도하는데요. 홀쪽으로 들어가나요? 뭔데요? 정말 아쉽습니다. 양민 선수 마지막 홀을 버디로 마감합니다. 네, 계속 이렇게 되면 민혜령 선수의 행운인데요. 지금 민혜령 선수 이번 버디퍼 성공시키면 우승입니다. 네, 저 정도 거리가 심리적으로는 오히려 제일 까다로운 그런 거리인데요. 이거 긴장을 해서 그런가요? 지금 퍼팅을 잠시 멈추는데요. 민혜령 선수 신발을 벗네요. 양말까지. 왜 저러죠? 글쎄요. 아주 독특한 장면인데요. 신발을 벗어봐요. 그린이 혜령 양발에 장난을 걸어올 겁니다. 같이 즐기고 놀아봐요.